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에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던지다. 회사 전 직원이 책을 쓴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을 도전해보자. 평택의 유별난 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전 직원 책쓰기 프로젝트. 뒤죽박죽, 엉망진창, 쉽지 않은 책쓰기 모험. 과연 이 도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내 자신을 언제 되돌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대학생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소환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이 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책쓰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책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같이 한번 책쓰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권해주고 싶어요. 아, 이번에 세 번째 책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 제목으로 제가 쓰게 됐거든요. 왜 제가 이거를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을 쓰게 됐냐면 제가 평소에 진짜 이거는 있었던 일을 내가 기록하고 싶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로 삶 속에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미 정해지더라고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돼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내가 책에다가 꼭 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정한 법칙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하게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 지금 당신은 바다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바다를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모든 언어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주문을 해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기억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되고 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런 반복된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루틴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아, 저희가 첫 모임을 2024년 1월 2일 날 했거든요. 어떤 주제를 놓고서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내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걸 도입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다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4시간이 지난 뒤에 좀 회사를 돌아다녀 봤어요. 한 문장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노트북만 펼쳐놓고 멍하니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메일을 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다 보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밤 11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했죠. 와, 이거 이렇게 진짜 어려운가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 모르겠다. 아니 그냥 잠 자자. 그럼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서 이제 새벽에 저는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바로 회사에 출근해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막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 진짜 원고를 보냈을까. 컴퓨터를 딱 켜고 메일을 탁 열었는데 세 명이 다 원고를 쓴 거예요. 저도 미리 써놨죠. 네 사람이 원고를 써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처음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나마 좀 잘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잘 따라와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아, 처음 글을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저거 잘 쓸 수 있을까? 전 직원이 한다는데 저거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딱 쓰고서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여기에 교육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청년들이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전 직원이 다 쓰여지면 굉장한 일이 될 거다라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줬습니다.